1번, 3분 당신이 궁금해할 주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립니다. 오늘은 황금 맥잡아 수익을 극대화하는 나연우 대표와 전화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CPI 발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요. 국내 증시도 2,500선을 회복하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국 증시는 7월 CPI가 시장 예상치인 8.7%보다 낮은 8.5%로 발표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안도감이 투자 심리를 개선하면서 급등 마감했습니다. 메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해 주었는데요. 우리 증시도 양시장 상승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 특징 업종으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섹터인 원전, 신재생에너지, 수소를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 우리 돈 약 480조를 투자한다는 소식에 원전 섹터에서는 우진,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신재생에너지 섹터에서는 대명에너지, CS베어링, CS윈드, 하나솔루션, 수소 섹터에서는 범한 퓨얼셀, S퓨얼셀 등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관련 섹터가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네, 특징 업종으로 인플레 감축법 수혜주 살펴봤습니다. 예, 국내 증시의 종목별 장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후장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여전히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장주 중심 시세주도 지속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피크아웃이 될 가능성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첫째로 금리는 자이언트 스텝 했을 때가 피크아웃이었고 둘째로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3.5%에서 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셋째로 CPI도 오늘 8.5로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지난번 9.1이었을 때가 정점이었죠. 이런 인플레이션과 반대되는 지표를 확인했을 때 앞으로 인플레이션 및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랠리 지속의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시장은 종목별 로테이션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로테이션 장세긴 하나 항상 메인 섹터가 있는데 나스닥을 보시면 저점 대비 21% 올랐습니다. 이를 보면 역시 주도 섹터로 볼 수 있고 우리 시장도 코스닥 신규 상장주가 성장주 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제 최근 신규 상장한 세비캠 상한가와 더불어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등이 큰 주가 상승이 성장주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장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후장 전략으로는 저는 7월, 8월 양선에 이어서 9월까지도 양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확실성은 이미 해소되었고 우리 양 거래소 모두 어제 만기를 앞두고 코스피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1,100억, 코스닥이 900억 정도 다이어트를 해놨습니다. 때문에 만기일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높게 출발한 종목들은 추격 매수 자제하는 전략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낙폭 성장주에 관심 갖는 전략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나연우 대표와 오후장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당신의 주식을 책임져주는 3분 시황과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